저기 우리 기둥 아 옆 들어가는 입구에 대나무 길입니다. 대나무 숲길 정경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 와가지고 막 쓰러진 나무들도 그대로 있고 대나무 숲길이 어떤 멋있죠? 어떻습니까? 대나무 숲길 할렐루야 지켜요 지켜 이게 아 오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 지세포에서 자꾸 요번에 금식하면서 이겼는데 또 자꾸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망치에 왔습니다. 이 회장님이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왔는데 아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 천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두 번 나타났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잘 찍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커지고요.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기도 와요. 이거 알면은 성지가 되고요. 전쟁기도 뭐예요? 입만 보이잖아. 그쵸 지금. 아니 이거 내가 날개까지 다 봤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거 지금 밤이라 날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라. 자, 이거 낮으면은 지금 저녁 때쯤은 다 보여. 날개를 내가 70여 명의 천사가 나타난 걸 봤다니까요. 91년도에. 그래가지고 내가 거제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 여기 다녔어. 저쪽에 다녔죠. 저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예, 저기도 나타났어요. 예, 그쵸? 할렐루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 천사들이 이곳 이 망치에서요 2016년 1월 11일 날 나타났죠. 1월 11일 날 제가 지금 나타난 방향부터 저 뒤쪽으로 지금 굉장히 가깝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숫자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 11일 날 나타났죠. 예, 좀 더 커졌어요. 더 밝아졌죠. 지금 예, 2016년 2월 11일 날 두 번째 나타났고 그리고 그해 6월달인가 지세포 바닷가에서 그해 6월달인가 잠깐 나타나고 작게 오늘 지금 오래간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2018년 12월 며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자꾸 우리 있는 기도원 자리를 지금 자꾸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또 나타났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천사들 거기다 나타난 천사들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보고 2018년도니까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또 나타났네요.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12월 며칠이에요 오늘? 12월 7일이요. 12월 7일이에요. 네. 네. 네, 12월 7일. 또 7일이야 또 오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더 환해졌어요. 또. 할렐루야.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게요. 이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힌 이게 찍히면요. 빛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 별도 안 찍혀요. 예, 거기도 여기도 하나 나타났네, 이쪽에도. 이제 점점 환해지는 이쪽 그때요. 오늘이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저 무척 가까웠어요.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가까운데 91년도에는 이게 사람들 봐봐. 이거 가지고 이걸 지금 오징어 불빛이라고 그러는데 오징어 여기 어떻게 오징어 불빛이야? 여기 배가 없잖아. 그죠?
그 이 가까이 났다는데 이걸 어떻게 오징어 표시라고 그러냐고 이거를 바다에 무슨 오징어 표가 있어 오징어 표가 하나도 없는데 가짜들이 불빛이래 무슨 굴절대가 그 뭐 저 저기 그러면 저 불빛이 저 불빛이 굴절대다 그럴지도 모르지 또 사람들이 입이 불빛이 불빛이 굴절됐다 그럴지도 모르지 또 사람들이 이게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이거 이게 또 굴절됐다고 또 그러지 일곱 개가 하나 타고 열 개다 저쪽 뒤에 있는데 여기도 세 개 회사에 네. 있고, 그러니까 다 총 10개 나타난 거야. 10개, 총 10개. 10개 나타났어. 그럼 10명 채우시나? 10 천여죠. 일곱 개는 뚜렷해요. 그죠? 일곱 개는 뚜렷해. 아, 그 아까 내가 본 게 딱 봤네. 나는. 아. 저쪽이 나네. 저쪽이 하나 있는데, 저 뒤쪽으로. 저 뒤쪽으로 있네요. 그죠? 네, 저쪽에, 뒤쪽에 세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고. 저 불빛은 저 뒤에 있잖아요. 있어요, 저쪽에. 없어, 아니, 여기. 저기 어떻게, 오징어 빛이냐고. 7개, 8개. 저기, 아니, 밑에 뭐 빛이 반사되는 만한 게 뭐였어? 9개, 10개? 11개야, 이제. 11개. 또 다시 또 나타났어요. 11개. 천사들도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봐봐. 구름이 있죠. 하나 있는 구름 타고, 구름이 있잖아, 천사들도. 할렐루야. 야, 저쪽에 더 커졌다. 이쪽이 또 밝아졌네. 이쪽에. 두 번째. 여기 그 큰 거 두 번째. 예, 이쪽에 밝아졌어요. 멋있다. 그리고 지금 지금 11개예요. 11개. 7개 8 9 11. 11. 저쪽 또 나타나. 저쪽에 12개. 12개. 열리면 초시나? 12개. 야, 허리타기 12개. 지금 두 집사님 봤으면 좋겠다. 보이나? 바꿔 봤다 그러죠? 다 보인대 거기다. 보인대요? 왜 보인대요? 지키진 않는데. 예, 지금 저 이곳은 망치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저기 엄혜성 목사님하고 김나룩 성도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저기 우리 지세포에 라우디기아 기도원에 유선영 집사님하고 하 집사님이 그곳에 계신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내 스마트폰이 안 좋아가지고 못 찍는다는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우디기아 기도원을 지금 좋아한다. 그동안 천사들이 하도 안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전부 12개입니다. 12개. 저 가에 하나 둘 있고 그 세 번째는 아래 위로 두 개 있고요.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이쪽에 12. 예, 12. 여기 정확하게 보이네요. 이쪽까지. 예. 야, 12개입니다. 전부 오늘 12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찾으러 다니고. 아이고, 우리 주님, 우리 그냥 교회 차에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낫겠죠?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우, 이 땅은 나그네 길. 예, 가는 데마다 그렇게 환영하는 데가 없고,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국으로 다니다가 우리 소련,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하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다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전도하실 분도 빨리 모이세요, 이제. 이렇게 봤죠? 정확하게 주님이 증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늘에다 인생을 거세요. 땅에다 걸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입니다. 인생이 들의 풀 같고 영광이 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들의 풀같이 꽃같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 보이는 세상에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하늘나라에 마음 두시고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갈 생각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커지네요. 할렐루야.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점 커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한국만 타고 아버지 나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야 하나 둘 셋 여덟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남자 여덟 개 열 이거 지금 갈라진 게 보이네.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는 현상이 왜 있는 거죠? 갈라져요. 갈라지더라고. 항상 갈라져요. 그죠? 나팔절 속죄절 갈라지는 거 나팔절 속죄절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갈라지냐면 나팔절 속죄절 두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을 이루신다고 교회 우리 이방인의 교회에 휴거를 이루신다고 지금 나팔절 속죄절 갈라지는 거 지금 보여줍니다. 지금 전부 다 갈라졌죠? 저쪽도 갈라지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갈라졌어요 지금 천사들이. 여기도 갈라지고요. 갈라진 게 보여요? 예, 보이죠? 갈라졌어요, 천사들이. 예. 갈라진 게. 우리 1992년도에 빛기둥, 거대한 빛기둥 나타날 때 그 갈라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는. 수십 배 차이 납니다. 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가깝게 왔나 봐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갈라졌는데. 저것도 가깝긴 가까워요. 저분보다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시 53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라우디가 기도원에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아직 보입니다. 아직 계속 지금 아직 다 안 사라지고,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지금 천사들이 계속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의자를 갖다 놓고 언제까지 있나 오늘 지켜볼 생각입니다. 천사들이 오랫동안 나타날 때는 밤새도록 한 8시간 지금 나타나 있을 때도 할렐루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 빛기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빛이 조금 더 이제 더 빛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점점 이제 빛이 뚜렷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제 좀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8개입니다. 8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점점 커집니다. 또.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지 밖에서 지금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다시 밝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라오디게아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은 10시 36분입니다. 지금 10시 36분인데 아직도 천사들이 지금 계속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시 36분, 6시 20분부터 나타나서 우리 망치에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지세포에 우리 라오디게아 기도원 성전 세운 곳에 이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또 동일하게 같은 방향에 아주 기도원 앞에 상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10시 36분인데 6시 20분부터 나타났으니까 7, 8, 9, 10 4시간 지금 10분 이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가 지금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점점 커졌습니다. 희미하게 사라질 것 같더니 또 커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게 때가 곧 다 돼서 곧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시간 1시 28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천사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시 28분인데 오늘 6시 20분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7시간째 지금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밤새도록 있을 것 같은데 추워서
밤새도록 못 잊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라오디게아 기도원에 천사들이 일곱 천사 그리고 열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한 7시간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오디게아 기도원에서 이번에 원목사님 주도로 해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33일 금식을 끝나고 보호식 이틀째 지금 나타났죠. 예,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우리 원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우리 김나룩 성도님은 2016년도 속죄절부터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예. 근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요. 예. 김나룡 성도님, 강성민 성도님, 예. 강희태 성도님 예. 셋이서 와가지고 절기를 지켰어요. 예. 절기를 지켜가지고 그때 나한테 뭘 보여주냐면은 미역국이 있잖아요. 미역국. 예. 미역국에 예. 있는데 저기 뭐야 그 숟가락이 몇 명인가? 네 명인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뭐 대여섯 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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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 목사님 나 그러면 세 명이죠? 그런데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예. 다섯 수저가 이렇게 떠먹는 걸 보여줬어요 예. 떠먹는 걸 예. 그러니까는 절기 왔기 때문에 예. 제가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네 예. 그걸 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 못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지금 3년 제죠. 3년째 매해 속죄절을 우린 지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빠져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그 남은 사람 중에서 김나룩 성도님 봤는데 김나룩 성도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침례죠. 완전하게 물침례 침례도 받고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으로서 이제 같이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발견을 우리 김나룩 성도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죠. 예. 네.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참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을 만나는 꿈이.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오늘 김나룩 성도님한테 잠깐 예. 그 이제 얘기를 예. 자, 간격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너무나 예. 감사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제가 그 2016년도 11월 11일 날 제가 처음 거제에 내려왔거든요. 예. 그때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 예, 3년 만에 이제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계속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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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 특권을 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 그 먼저 보는 특권을 주셨나 봐요. 예. 먼저 보는 게 영광이거든요. 예. 제가 믿음에서 안 떨어진 이유가 또 예. 이제 제가 환상 중에 글씨로 속죄절을 확실히 봤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 볼 때 그때 1446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1446. 예. 처음에 본 게 그거 있잖아요. 예. 2016년도 예. 그때 속죄절을 지키면서 기도 거의 끝 무렵에 저녁 무렵에 예. 또 환상을 보이셨는데 버스가 가요. 버스가 예. 가는데 그 이제 뒷모습을 보이면서 그 뒷 그 뭐지 번호판이 보였어요 예. 앞에 아니라 뒤 번호판 예. 거기 확실하게 진짜 클로즈업 되듯이 차가 버스가 지나가네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번호판에 1446이 확실하게 예. 예. 환상으로 예, 예. 환상으로 예. 예. 그거 그때 처음 환상 보신 거예요? 아, 그 전에도 환상을 그 전에 많이 봤어요. 아 그걸 그 속죄절 지키면서 예. 그거 하나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1446이 144명 정도 함께 간다, 하나님이. 6은, 그러니까 나도 그걸 그때 물어봤는데, 그 뜻을 몰랐는데, 요번에 깨달았어요, 올해 와서. 6이 여섯 번째 절기, 속죄절을 깨달아지면서 확 풀린 거예요, 그게. 참, 1446 꽤 힘들거든요, 풀기가. 그래서, 아, 144명이 여섯 번째 절기 한다, 이렇게 다 깨달아짐이 오더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확실히 예. 저기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예. 저희가 40일 작정 기도 중이었죠. 예, 그리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3일 금식 끝나고 이틀 보호식. 예, 보호식. 예. 예, 내가 보호식 12월, 중에 응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보호식 7일 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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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 예.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일곱 개 숫자라고 느끼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세 봤어요. 정말 하나 둘 셋 다 일곱 개고 예, 예. 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님 경건. 예.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냐면 예. 김남풍 선생님 이제 2016년도 11월 11일 날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것은 네.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절기를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그걸 보시고 예.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달달이 우리가 이제 예. 집회를 하잖아요. 예. 집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그런 믿음으로 지금 쭉 오다 보니까 예. 예. 이제 목사님 나하고 이제 같이 셋이서 예. 이제 일을 보고 네. 이제 김옥수님 내려오면서 목사님만 이제 어디 계 있나 빨리 이제 그 회장님 만나서 가야 되니 회장님한테 가야 되니까 예. 어디 하나 어디 계시나 하고 막 찾는데 김옥수님 원장님 할아버지 그러는 거지 않나 이 보니까 저기 배야 그 천사들 쭉 벌써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한눈으로 싹 보니까 일곱 개가 싹 들어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김옥수님 감동이 돼가지고요. 네, 예, 감정이 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예. 또, 우리가 그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사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본 것처럼 얼른 예. 감사하고, 예. 눈물이 나올지, 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예. 실제가 지키기가 아쉽게 안 보이셨는데, 예. 저희들이 힘드실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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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를 지키다 떠난 사람들 또 많잖아요. 예. 그 매일 왔다가 그에 안 오신다고 떠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또 올해 안 와가지고 또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숙제를 지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지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주님이 확증을 해주시네요. 우리가 우리 11월 며칠 날이었죠? 속죄절 우리? 네? 10월 27일이었죠? 이번에 11월 7일 날, 아, 12월 7일이니까 몇 달 만에 나타나, 한 달 며칠 된 거예요, 나타난 지가. 45일인가 또 혹시? 45일. 예. 네. 40일 좀 지나서 나타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참, 요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잔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예, 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천사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개씩 나눠진 거는 많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나눠졌잖아요. 천사 여러 군데. 그래가지고 나팔절 속죄절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고 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 계속 이곳에 나타나시는 거는, 예, 이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딱 40일이네요. 딱 40일이에요? 딱 40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야, 딱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땅에 계신 시간이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어떤 40일이라는, 40일이 고난의 수예요. 고난을 채웠다는 건가 봐요. 아, 너희의 고난을 채운 것을 내가, 그러니까 기다림의 고난이 끝났다. 기다림의 고난, 그걸 채운 것을 보았다. 그러고 주님이 나타나셨네. 40일 고난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속죄절 지킬 때부터 40일.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또 내년 바라보면서 또 가잖아요. 우리가 내년 속죄절을 바라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기뻐한다. 하는 표인 것 같아요. 자, 또 혹시 못한 거 있으면. 나팔 든다는 게 더 새록새록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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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그 자리 환상 중에 본 게 이제 이 목사님이 나팔을 그 긴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천사의 나팔. 그때 아 그냥 맞아 뭐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인가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팔의 의미가 점점 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주님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예. 나팔 부르는 것뿐이고 다른 데 다니면 해외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외국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팔로 주님 오신다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러시아를 갑니다. 예. 또 후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주 귀하게 두 분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 이호기 권사님 또 전행수 권사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시되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두 분도 헌금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헌금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갑니다. 예,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잘 다녀오시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이 오시면 소식을 전하면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지 알겠죠? 예,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목회를 오래 하는 것보다도 주님 오신다고 알리는 이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는 주님 부활을 알리는 거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지금 대대갈 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바로 주님이 곧 오실 시간이니까 나팔을 부르라 주님 오신다고 나팔 부르라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김낙 성도님은 이제 어떤 복이 있냐면요. 네.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할 때. 네.
이제 그 일꾼들을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늦게 온 사람은 한 시간 일했어요. 예. 한 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그 값을 주는 예. 거예요. 똑같이 예. 그 복을 탄 예. 같은. 할렐루야. 그 아직도 여유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144명을 모집하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보도 늦게 오셔도 빨리 그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제 천사들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보질 못했어요. 그때 2016년도 보고 뽑았죠. 그렇죠. 네, 근데 12월 7일 날 나타나니까 얼마나 진짜 반갑고 감사한지. 아니, 그때 우리가 2016년도 봤을 때 보고 안 나타나니까 아유, 내가 그때 또 천사 나타났는데 너무 또 기뻐하지 않아서 천사들이 삐졌나? 내가 뭘 또 잘못해서 안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 아, 왜 안 오나 안 오나 막 그랬는데 7일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의미로 봤는지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씩 세상에 있었으면 이런 천사 빗기둥을 못 보는 거겠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 천사 빗기둥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 빗기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또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사 빗기둥을 보내실 때는 어떤 큰 의미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 깊은 뜻을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유지사님과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저희들 볼 일이 있고 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랑 성도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녁 준비하느라고 막 가는데 우리 유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그냥 천사 빗기둥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가스레인지 다 끄고 이렇게 막 쫓아갔는데요. 진짜 일곱 기둥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옆으로 저 좌측 쪽에는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서 우리 유집사님이랑 찬양도 해야 되고 막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불도 퍽 쓰고 덮어 쓰고 그냥 쪼오 하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나 남달라서 그 우리 그 이제 천사 빗기둥을 이를 찍었을 때 보는 거랑 저희들이 직접 보는 거랑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랑 성도님 오시고 나서 그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게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 새벽 때까지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라우드 기도원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그런 곳이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이제 더 열심히 또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두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에서 두 기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이 똑같은 천사 빗기둥이면서도 밝기가 또 다른 밝기도 있고 또 구름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그 천사 빗기둥이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개가 이렇게 구름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안개도 이렇게 싹 하고 하니까 진짜 이 천사 빗기둥이 나타날 때는 그 주위에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너무 막 날씨가 너무 좋거나 그러면 또 안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안개 좀 자욱하고 하는 그런 쪽이 또 생각이 또 그렇고 아유 하여간 막 이렇게 소스라치고 몸을 쉴 정도로 그 정도로 요번에 큰 감동을 받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또 더 열심히 이 나팔절 속죄제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으며 또 언제 나타나실까 그 생각도 해보고 또 여기 우리 라우드 기도원에서 또 바로 가깝게 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더 의미가 깊고 더 열심히 이제 저도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매번 속죄제 절기 때 또 집회 때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던 천사를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집사님은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그날은 휴대폰 이렇게 열어놔가지고 이 목사님께 전화와서 이제 가서 하는데 진짜 맨날 두 목사님께만 이렇게 천사를 보셨단 말씀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막 부르면서 울었거든요. 둘이 계속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기 막 열심히 부를 때는 더 빛이 이 천사가 더 빛이 밝아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두 분 목사님께도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막 하나님 나팔소리 계속 부르니까 이게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딱 일곱 개 빛기둥이 딱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 번째 있는 빛기둥이 이렇게 또 세 개 뭐 일곱 개 있으면 세 번째 빛기둥이 가장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낮게 떴고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드디어 천사를 봤구나 이제 그 생각에 기뻤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집회 때나 특히 절기 때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우리 나오기가 기도원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날씨도 춥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가 기쁠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오도가도 그때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타났구나 그 생각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나타나시는구나.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전에도 20 명의 성도들이 다 모였다가 정말 오갈 데 없는 한 40명만 남은 그때에 다 가고 40명 남을 때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이 남았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빛기둥이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지니까 정말 나팔절 동신광님 속죄절 위기자 휴거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일곱 개 했는데 이렇게 또 옆에 또 하나 생기고 막 생기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12개였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4개까지 되겠다. 우리들이 14개까지 되겠다. 고향에 있었던 했다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한 4-50분 보다가 이제 너무 추워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후로 두 분 목사님 또 김영수 성도님 이제 여기 기도원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또 이 목사님 이제 또 이제 늦게까지 이 목사님이 또 혼자 기도하시다가 추운데 기도하시다가 막 또 다시 막 더 밝았다 해서 우리가 중간에 또 나가고 막 이랬는데요. 천사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중에는 장작불, 모닥불도 피우고 막 12시 반, 1시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제 날씨가 더 추웠더라면 천사가 사라질 때까지 어쩌면 아침까지도 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제 처음 봤는데 자주 천사에 다시 자주 좀 와주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은 천사를 처음 봤고 감개무량했고 맨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팔소리 부를 때 천사들이 더 이렇게 빛이 나고 막 커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로 우리도 그걸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두 목사님 우리 다섯 성도가 봤지만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이곳에 오셔서 이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곳이 라오디게아 기도원이 맞다고 이 기도원 상공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줘서 하나님 이곳이 맞다고 인증해 주셨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직접 오셔서 천사를 보시면 정말 더 이 그 아빠처 속죄들이 더 믿음이 가고 또 더 확신이 가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또 지금이 정말 라오디게아 같은 그 믿음이 그냥 미지근하고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더 열심히 하나님 전하라고 마지막 때를 전하라고 천사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또한 이걸 봤기 때문에 속기지 끝까지 전해야 사명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두 목사님 우리 세 성도들 힘을 같이 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 전하는 라오디아 기도원의 나팔체 공중관님과 속기자 이긴자 휴거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들어가려고 수송을 밟으려고 하는데 어제 4시까지 우리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이 마크를 달았습니다. 마크. 예. 이어스 오브 잠깐만요. 예, 이 뒤에도 예, 이어스 오브 주빌리 70번째 희년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Jesus came into the air. 예수께서 공중에 오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마크를 딱 어제 이거 손수 달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달았습니다. 예, 이거를 이거 여기다 박을 수가 없어서 마크를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예, 이 롱패딩을 동대문에서 5만 원에 샀습니다. 아주 제일 싼 거를 5만 원에 사가지고 마크 값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크 값을 현수막을 못하니까 전도하려고요. 예, 저, 벌써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야 멋있다 그러면서요. 뭐냐고 물어보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요. 벌써 이거 딱 보더니 소련에가 러시아에 가면은 좀 저 모스크바에는 좀 제재가 심하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못 입고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신세대 같다 그러고요. 너무 튄다 그러고 막 궁금해하고 막 관심을 가지네요. 전도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도지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라디 모시토코마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오후 5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나팔절 공중광님 시련과 70번째 대인연 마지막 나팔 속죄절 나팔 복음을 가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발을 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는 저녁 무렵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보다 1시간 여기 빨라가지고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